설마 주식 투자하지는 않겠죠? 주식 투자는 안 돼요. 단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팁을 드린다면 무기, 탱크, 총 이런 거를 하는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자, 미리 보는 이제 신년을 대중에 이제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예. 나이를 또 제가 이제 좀 불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일단 32살이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 네. 이분은 삼재지만 대수를 보는 삼재는 아니에요. 또 나라 운하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이분들은 조심을 해도 또 해야 되고 돌다리도 또 두드리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은 노력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화이팅해서 봅시다. 네. 자, 다음은 이제 44살이 되시는 원숭이띠분들이에요. 경신생들 44살 경신생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해 운이 그러니까는 삼재래도 재수를 보는 삼재, 물삼재인데도 물삼재. 예. 좋아요. 호랑이, 띠 이런 분들하고도 거의 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운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너무 지금 힘들다면 침체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네. 예, 우리 한번 개미년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56세가 되시는 원숭이띠 분들입니다. 아, 56세 원숭이띠가 몸으로 치는 삼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친다거나 네. 사고 수라기보다는 내 실수로 다치는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56세 분들은 몸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삼재는 삼재니까요. 여덟 가지 팔란 중에 어떤 게 본인한테 올지 모르지만 올해는 몸으로 다 치고 들어오는 삼재로다가 아마 때우게 되지 않을까. 개면연에는. 네. 예, 상반기 때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 많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68세가 되시는 원숭이 분들이에요. 68세 분들은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셨는데 뭐 나이가 또 아니고 뭐 청춘인데 뭐 이분들 설마 주식 투자하지는 않겠죠? 주식 투자는 안 돼요. 단 투자를 하고 싶다면 네. 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팁을 드린다면 네. 무기, 탱크, 총 이런 거를 하는 주식을 사는 게 맞아요. 그거를 하면 좀 오르긴 했어도 아직 투자 가치가 있을 거니까 어차피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분들도 아니니까 어차피 기왕 할 거라면 네. 그런 무기 쪽으로 아마 가면 손해는 최소한도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시고 투자, 주식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무조건 안 하시는, 안 하시는 게 낫죠. 네. 어찌됐든 삼재라는 이 단어 안에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새해가 들어가 있어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원숭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심, 또 한 번 또 조심하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몸수를 건강하게 챙기시고 또 운이 들은 분들도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개면연에 상반기 때 서서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